처음으로 거창해서 가볼 곳은 바로 덕천서원입니다. 저는 숨겨진 벚꽃 명소 중에 덕천서원의 이 사진을 보고 바로 거창으로 향했는데요. 정말 사진과 똑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벚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우 큰 부지는 아니었지만 작은 곳에 밀집도가 높아서 굉장히 아름다웠는데요. 특히 이 덕천서원 앞에 벚꽃비가 내리는 이 다리가 있는 풍경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만큼 벚꽃이 끝나가는 시점에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리인데요. 벚꽃 엔딩은 시작되었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벚꽃 비들이 내리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앞쪽뿐만 아니라 이 안에는 벚꽃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군데군데 있었는데요. 이 덕천서원 앞에 있는 정자로 가면 정말 큰 벚꽃나무를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 또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4월 11일 날 거창에 촬영을 갔다 왔는데요. 그 사이에 비가 와서 벚꽃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보실 분들은 덕천서원의 최신 글을 검색해 보시고 현재 상황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멋진 사진을 실물로 접하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만약 올해 못 보셨더라도 내년 봄에 이 꼭 덕천서원 앞에 꽃비 내리는 광경을 한번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거창의 용원정 쌀다리로 가보겠습니다. 용원정 쌀다리도 역시 넓은 부지는 아니지만 이 벚꽃과 주변 환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고풍스러운 곳이었는데요. 이곳은 덕천서원보다도 많은 분들이 빨리 찾아와서 사진을 찍을 만큼 벚꽃이 끝나가는 시점에 정말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바로 밑에 흐르는 천이 있어서 벚꽃이 흐르는 장면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도 역시 이번에 비가 와서 많이 벚꽃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곳입니다. 이 주변의 환경과 뒤에 배경에 보이는 정자들이 너무나도 고풍스러워서 한국적인 벚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벚꽃 시즌에는 꼭 이 용원정 쌀다리도 잊지 말고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창의 병곡 수양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거창에는 벚꽃이 지고 있지만 수양 벚꽃은 이제 막 개화를 시작했는데요. 병곡길을 따라 올라가면 쭉 이어진 도로를 따라서 수양 벚꽃이 정말 가득 피어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월요일에 수양 벚꽃들이 점점 만개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길을 걸으며 위를 바라보면 벚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어서 핑크색의 아름다움을 한껏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중간중간에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세워서 잠깐 내려서 이 길을 구경하신다면 정말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벚꽃이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 거창의 수양 벚꽃길을 지금 방문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창의 건계정으로 향했습니다. 건계정에도 벚꽃이 길을 따라서 쫙
피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도 벚꽃이 굉장히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그래도 이 건계정 주변은 걷기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어서 거창에서 식사를 하시고 점심 먹고 난 뒤에 이곳에 오셔서 천을 따라서 걷는다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옆에 바로 이렇게 천을 따라 걸으면서 봄의 완연한 햇살을 느끼면 더욱더 좋을 듯 한데요. 내년에 벚꽃 시즌이 온다면 이 건계정도 꼭 한번 기억하시고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에서 마지막으로 수승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수승대도 역시 완연한 봄 날씨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요. 거창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천들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참 걷기에도 좋은 곳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곳 벚꽃도 역시나 아쉽게도 많이 진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금계교 근처에 있는 능어전이라는 주민들만 아는 벚꽃 명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능어전도 역시 좁지만 벚꽃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벚꽃 구경하기에 좋은 곳인데요. 내년에는 이 능어전에서 오롯이 벚꽃 구경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쉽게도 아름다웠던 벚꽃 엔딩은 시작되었지만 또 새롭게 아름다운 여행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봄입니다. 이 봄이 끝나기 전에 거창에서 마지막 봄을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